안녕하십니까, 러너입니다. 오늘은 무신사 부티크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신사 부티크에서 지금 SS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상품들이, 세일 상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만약에 그 중에서 산다면 어떤 거를 살지에 대해서 골라봤습니다. 무신사 부티크에서 처음에 보내준 아이템 개수만 3,400개인데 그 중에서 첫째, 할인율이 큰가? 둘째, 트렌드에 맞는가? 셋째, 아니면 스테이플한 아이템인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 흰색 셔츠, 이 셔츠는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로 스테이플 아이템, 흰색 셔츠를 안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흰색 셔츠를 꼭 한번 경험해보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잠궜을 때 카라의 각도라든지 여기서부터 목까지 올라오는 높이라든지 단추의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정말 괜찮은 원단의 광택과 구겨짐 정도 같은 게 경험해본 사람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작은 차이지만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풍기는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안에 시즌색 티셔츠 입고 미국 스타일로 입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채운 다음에 자켓을 입어도 여기에 떨어지는 목 넥라인이 너무 완벽하죠. 이런 게 있긴 하거든? 근데 뭐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캐주얼도 되고 약간 포멀한 쪽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로랑에서 나온 단화입니다. 이게 커먼 프로젝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거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려고 했는데, 이게 뭐 왜 좋냐면 그냥 흰색으로 캔버스로 돼 있어요. 이게 천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냥 이거 꺾어 신고만 댕겨도 되게 힙할 것 같아가지고 좀 때타면 더 이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로랑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반스를 그냥 신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체품으로 조금 살짝 그 럭셔리함을 넣은 아이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고 싶은데 100은 없어요. 이게 제일 큰 걸 받긴 했는데 제가 이거 진짜 얼마라고? 원래 97만 원인데 33. 아, 이거 진짜. 와, 이쁘다. 와, 레전드인데? 바지 디젤. 보시다시피 요즘 아주 트렌드인 부츠컷이죠. 근데 디젤만큼 이렇게 부츠컷을 어센틱하게 진정성 있게 살리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사실 얘네가 이거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선이 너무 예뻐요.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고 로우라이즈? 네, 아예 로우라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낮은 스타일.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 핏 자체가, 디젤이 원래 청바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뽑은 거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까지 한 3년 정도는 엄청 잘 입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저는 이 밑에 라인이 퍼지는 게 요쪽 날씬하게 만들어주는데 트렌디함을 잊지 않는 게 좋아요. 되게 길어 보여 다리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길어 보여 다리가.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상의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니트입니다. 니트인데 반팔이고 굉장히 얇아서 한동안 이제 아예 한여름 빼고는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Y2K 무드가 오다 보니까 이런 벽돌 색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거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것도 색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색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걸 입을 때 여기 지금 배색 보시면은 이런 식의 파스텔톤 파란색이라든지 보라색 약간 이렇게 블루 계열로 같이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세련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색깔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만 보셔도 색 조합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Y2K 무드가 있는 청바지에다가 한벌 제가 이렇게 착장을 입혀봤는데 예쁘죠?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디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얇고 아주 더울 때 빼고는 이렇게 살짝 걸치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가 까만색을 입어서 그런데 아까 전에 바지 색깔 같이 좀 약간 이런 색이랑 매치하면 되게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미우미우가 핫하기도 하고 되게 예뻐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색하니? 어색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치마를 셔츠 위에다 입는 치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색깔이랑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브랜드 중에서 현재 제일 폼 좋은 브랜드 자크무스. 야, 이거는 진짜 가격이 너무 좋죠. 그리고 흰색 반팔 티셔츠는 뭐 그냥 사야 되잖아요, 여름에. 근데 자크무스 로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옷이 너무 예쁩니다. 핏이 너무 좋아요. 이게 되게 적당하게 붙고 목 라인이라든지 팔 내려오는 길이 같은 게 되게 완벽하죠. 그리고 원단도 부드럽고 광택이 살짝 있어서 자켓 안에다 입어도 되고 그냥 캐주얼하게 이것만 입어도 되고 해서 보용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사는 걸 추천드려요. 쟤네들을 하나씩 다 샀어, 일단 샀고.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이 자크무스 후드티,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컬러감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기모가 아니라 쭈리인데, 쭈리를 보통 입어보시면 이렇게 막 처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단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 그러면서도 탄탄함이 있어서 되게 릴렉스한 핏으로 잘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딱 입기 좋고요. 모자끈 디테일이라든지 로고랑 배색 같은 게 지금 딱 예쁘기 때문에 이것도 입길래 제가
멜로 먹어봤습니다. 그 요런 자크민스 반팔 티셔츠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네이비라서. 이게 지금 여자 거라고 돼 있고 미디움 사이즈인데 저한테 맞아요. 그럼 괜찮잖아요. 근데 오버사이즈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오버사이즈가 너무 오버사이즈는 좀 안 입기 시작했고 그냥 티를 입어도 좀 이렇게 맞게 입는, 이게 진짜 사람이 이게 트렌드라는 게 변해가지고 살짝 포멀해지고 있다 보니까 요런 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가격 당연히 괜찮고. 그리고 이거는 OAMC 모자입니다. 백그라운드로 좀 말씀드리면 루크 마이어라고 전 수프림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하던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질샌더랑 OAMC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죠. 그분이 추구하는 게 어른스러운 스트릿입니다. 그래서 티라도 아니면 후드라도 한번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품질이 너무 좋다는 거. 왜? 쿠폰 적용하는 가격이 있는데. 쿠폰 적용해야지. 네. 그거 3일 동안만 돼요. 쿠폰 얘기 안 했다. 이겁니다. 러너 부티크 2023 부티크 2023 10% 더 할인받은. 여기까지 봤으면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얘기했는데 괜찮겠지? 어. 모자 예쁘지 않냐 이것도? 어, 이게 너무 예쁜데요? 이게 예쁘지 이것도? 5인치 까만 거 이거 얼마야? 왜 없어요? 여기 리스트에 없어. 아 여기 있구나. 캐주얼 셔츠 코치 자켓입니다. OAMC. 보통 코치 자켓이라고 하면 플라스틱 소재 비닐로 돼가지고 이렇게 칼아 있는 바람막이 형태 그냥 이런 자켓이잖아. 근데 OAMC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른스러운 스트릿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정장 같은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폴리에스테르인데 이 소재를 이렇게 바꾸니까 옷이 차르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포멀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스트릿이죠. 코치 자켓인데 굉장히 포멀합니다. 근데 봐, 가격이 엄청 좋잖아. 엄청 얇고 지금 환절기에 딱 바람막이 대신 어른스럽게 딱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강추드려요. 몇 개 남았니? 오, 씨, 존나 미니멀. 이거 진짜 존나 멋있다. 최고야. 아니 좀 이렇게. 네. 어 그렇게 보이게 어 보이게 좀 들고 있어. 어 그렇지. 자 이거는 이제 코페르니입니다. 코페르니. 하입에 들어가 있죠. 코페르니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스와이프 숄더백의 옐로우 악어 가죽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튀다 보니까 아직 안 팔리고 있는가 본데 이게 지금 Y2K 무드랑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일을 지금 거의 반값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혜자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도 전혀 무방하지 않고 이거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만약에 선물해주면 100이면 100 진짜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르카골 숄더백. 매장 가서 보면 별의별 색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흰색 괜찮습니다. 지금 SS고 전혀 이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Y2K 무드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디젤 바지 BBM에서도 했었잖아. 그거에다 매도 진짜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우미우가 있어요. 저 지금 쓰고 있는 거 미우미우 무드입니다. 이 모자는 버킷햇인데 이렇게 테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수건 같은 재질이라서 제가 이거 이렇게 예쁘죠? 카이냐? 어! 예, 이건 이제부터 제 겁니다. 이거 재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이렇게 이상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솔직히 너는 어떠냐 이거? 너무 나의 미친 짓이니? 너무 귀여워요. 이게 색깔이 내가 쓰면 안 귀엽잖아. 내가 쓰면 미치는 거잖아. 아니 중화가 돼서 딱 귀여워요. 직원이라서 직원들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원래 그러니까 몇 퍼센트 하는 거야? 이 셀린이 있어. 저게 셀린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저 자켓이 셀린이에요. 근데 비싸긴 비싼데 제가 이걸 셀린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고, 이거 보시면은 셀린 하운드투스로 만든 그 영국식 자켓인데 유행 없고 그냥 셀린이라서 뭐 컬도 좋고 핏 같은 거 딱 떨어지고. 그리고 터템 청바지. 테이프랑 아이템을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죠. 핏이 와이드와 테이퍼드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너무 넓지도 그렇다고 너무 붙지도 않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크랍이 돼 있어가지고 얘는 트렌드라기보다는 좀 진짜로 예 이센셜 느낌으로 좀 약간 포멀한 청바지로 보시면 됩니다. 토템이 워낙 이런 걸 잘 만들기로 청바지 잘 만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템이 이렇게 모자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선택한 이유가 베이지색이라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처럼 지금 흰색이라든지 청바지라든지 까만색이라든지 베이지색은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모자 같은 거는 베이지색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밝은 색은 흰색보다 베이지색을 제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자 형태가 일반 모자보다 여자들이 썼을 때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일반 모자고 이게 토템인데 뭔가 일반 모자에 비해서 토템이 되게 여기가 되게 일반 모자에 비해서 빵실합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되게 선이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자들이 쓰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나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스포티앤리치 반바지입니다.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괜찮, 반바지 흰티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옷 입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지금 너무 도로 과속 방지턱 아니지? 아니 근데 괜찮아. 이게 노란색이 여름에 제가 흰티랑 입었다고 생각해.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쁜가요? 나쁘지. 아니, 괜찮다고? 네. 근데 이게 노란색이 애들 색깔 같고 병아리 같아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근 브라운이랑 붙여도 되게 괜찮고요. 네이비랑 붙여도 되게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색 조합을 했다 그러면 좀 약간 살짝 보수 느낌 나는 게 뭔지 아시죠? 그 퀄리티가 막 좋은 옷은 아니거든요. 이게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색깔을 잘 뽑았다는 점에서 저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네요. 되게 편하고 그냥 막 입는 바지로 올해 한철 그렇게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디다스 이거랑도 너무 잘 어울리네. 형 별 다 차이가 안 나지? 자,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제 확실히 어른스러워서 애들이 발맞춘 코트 입었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확 완연한 직장인 같은. 지금 무신사 부티크에서 이게 세일이 아니고 뭐야 이거? 럭셔리 트렌드 세일. 그렇다. 그런 거라서 제가 지금 처음에 3,400개였죠. 3,200개. 그거를 진짜 우리가 옷을 좋아하니까 이걸 붙잡고 앉아가지고 다 검토를 하고 그중에서 진짜 받은 것만 해도 지금 80개 정도 받아가지고 추린 게 오늘 나온 영상에 나온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여러분 트렌드에 맞거나 할인율이 크거나 스테이플 아이템이거나 중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러너 코드 있죠? 러너 부티크 2023 요거 쓰시면은 거기에 지금 할인된 가격에서 더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인 뽕 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팔 티셔츠라든지 여름 옷 준비하기 지금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였길 빌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 할 말 있어요? 뭐 무신사 대변해서 뭐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3일 동안만 하니까 품절될 수도 있으니까 네,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바! 지나가는 사람인데? 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응! 네. 아니,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치. 사람들은 신경 안 써, 솔직히. 어? 미친놈이다. 넘어가지. 생각 안 할걸? 나 진짜 미친놈을 생각하고 있어.